이번에는 그 일론 머스크 얘기를 좀 해보죠. 이분이 도대체가 왜 그러시는 걸까요? 저희도 힘들어 죽겠습니다. 네. 지난주는 아주 그냥 대놓고 싸우던데요? 싸운 거는 그 전주였어요. 그 전주였나? 지난 이번 주 말고 전주에 이제 저기 테슬라 그 일론 머스크하고 네. 저기 트위터에 잭도 씨하고 막 붙었죠. 아 그런 것도 있고. 네. 서로 둘이 부터 서로 반대되는 의견을 냈죠. 한 명은 맞아요. 비트코인 안 된다. 한 명은 맞아요. 무슨 소리냐 비트코인이다. 그 두 사람이 같이 페이팔을 했던 사람들이라면서요? 아니요 서로...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머스크가 같이 페이팔 했던 거는 네. 피터 틸. 아 그 사람하고도 싸우지 않았어요? 아니야. 싸울 수밖에 없죠. 왜냐면 그렇죠. 한쪽, 저쪽은 비트코인 얘기하고 네. 여기는 나는 도지다. 멍멍이다. 계속 멍멍이 저기 멍멍이 부짖고 있기 때문에 아주 정말 저기 또 와일드했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충격이었던 거는 일단 네. 트위터에서 어떤 트위터 쓰시는 분이 테슬라가 다음 분기에 보유했던 비트코인 주식을 다 팔았어도 뭐 그렇게 놀라지 않겠다. 그런데 이 머스크가 머스크 그 편을 든 거죠. 아, 네 그런 식으로 그렇죠. 얘기했죠. 그랬더니 머스크가 인디드라는 참 이 머스크의 트위터를 보면 별 정말 딱 떨어져 얘기를 안 해요 사실 보면 사람들로 뭐 상상하게 돕는 뭐 이모지도 쓰고 하면서 했는데 인디드. 인디드. 근데 정말 그렇게 누가 봐도 인디드는 뭐 그렇다 하겠다는 거지. 내가 그냥 동의한다. 근데 그렇다고 또 내가 판다고 얘기한 것도 아니야 어떻게 보면. 맞아요. 그냥 상징적으로 인디드 난리가 났죠 또 인디드. 그러니까 팔았다 판다고 이미 팔았을 거다 뭐 다 이렇게 표현이 나오니 보도를 많이 가. 안 팔았죠 근데. 그러니까. 안 팔은 걸로 돼. 몇 시간 뒤에 걷어들었지. 나 매도하지 않아. 우리 테슬라는 매도하지 어봐. 않는다. 어떡할 거야. 비트코인 가신 분들께서 화 많이 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신문을 망하다 보면은 저희가 다 아시아경제신문 같은 경우는 석간신문이라서 아침에 아침에 했는데 오후에 이런 발언들이 나오면 조간신문도 다른 내용 써야 돼. 그렇지. 이게 상황이 정말 급박하게 많이 바뀌는 거죠. 매일 나왔어요 뉴스가 거의. 그 다음에 또 이제 나온 게 이제 테슬라는 다이아몬드 손을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이 있었죠. 그랬어요. 그 중에서 영어로 쓴 거는 테슬라 have만이고 그 뒤에 용어는 다이아몬드 그림과 손 그림이었죠. 그게 뭐예요? 다이아몬드 손이? 이게 존버, 버티자. 라는 의미라는 거죠. 다이아몬드 손이 네. 그런 뜻이에요? 아니, 다이아몬드 손을 버티자. 그러면 테슬라는 비트코인 테슬라는 비트코인 가지고 있으니까 계속 가지고 있겠다는 네. 뜻이구나. 테슬라 해브니까 다이아몬드 손을 가지고 있죠. 이날 이 발언이 나온 게 그러면 올랐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올랐죠. 근데 이게 일이야. 이때가 왜 나왔냐 네. 비트코인 값이 2만 9천 뭐 3만 찍었은 그 순간 아 3만 밑으로 내려갔었어요? 저는 봤어요. 코인 코인데스크나 그런 데서 못 봤는데 로비를 해서 분명 2만 9천 얼마가 찍혔어요. 찍혔었어요? 찍혔어요. 근데 진짜 깜짝 그때 놀랐겠다. 매수를 하신 분들 사실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잠깐이었구나. 그때 이게 잠깐 푹 하고 그냥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저도 한번 확인해 보려고 막 다른 대부분 거래소를 확인해 봤는데 시세 확인도 안 되고 멋져 서 있고 그러더니 조금 후에 보니까 뭐 코인베이스 뭐 등등 다 거래소 중단 뭐 머스크가 발언할 때는 루비도 늘 들여다보고 있어야겠다. 빨리 얼른 살. 근데 이 시세가 확 빠진 다음에 네. 한두 시간 있다가 이때 머스크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오르려고. 네 이거 가만히 들여다보면 테슬라는 비트코인을 팔지 않을 테니까 당신들도 같이 버티자. 왜냐면 이 2만 9천 달러면은 테슬라도 비트코인 산 가격에서 손해 본 거거든요. 그렇지. 손해 본 거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갈 일은 버틴다. 아니구나. 우리도 버틸 테니까 같이 버티자. 그 다음에 그 발언 이 발언이 나온 다음에 한 3만 한 3천 달러로 정도 있던 비트코인 한 또 한 8천 달러로 가더라고요. 3만 8천? 그래요? 아, 네, 3만 8천. 3만 8천 정도 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 4만 달러 정도. 뭐 4만도 찍었구나. 4만까지 보통 갔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게 또 이제 저거였죠. 이제 비트코인 올렸잖아. 이젠 도지코인 남았다.
도지코인을 또 올려야지. 창밖에 도지는 얼마인가. 그건 뭐야? 무슨 말이야? 되게 추상적인 것 같아요. 저는 저 같은 경우는 팝송 세대라서. 사실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저한테 뭐 80년대 팝송도 들었지만은 어 저기 부모님이 들으시던 뭐 60년대 70년대 팝송도 많이 들었거든요. 거기 나와요? 이 창밖에가? 패티 페이지의 노래가 있어요. 패티 페이지. How much is dog in the window? 어 들어봤어요. 워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워 워. 그 제목 나 왜 알아? 그 제목과 똑같아. 아~ 연식 인정하신 건가요 지금? 아니요, 나 그 갑자기 생각이 나네. 부모님 세대 얘기라고 했어요. 어, 맞아요. How much is the dog in the window에서 도지만 바뀐 거야. 도지만 바꾼 거야. 아~ 정말 딱 저기 노래 제목을 갖다가 그걸 했구나. 딱 여기 단어 하나, 영 단어 하나, 철자 하나 빼서 도지로 만들어 보는 거야. 아 그러네. 그리고 그 밑에 파란, 그 분홍색 아니 보라색 네온 사인 밑에 네. 또 1도지라고 쓰여진 지폐를 갖다 올려놨어요. 어 맞아 1달러. 네. 저도 그걸 작은 화면을 보다가 다시 한번 사진을 눌러봤더니 크게 봐야 크게 보이니까 거군요. 항상 일로 메스코 트위터는 크게 보셔야 돼요. 사진을 다 눌러봐야 돼요. 아 전혀 그게 안 보이더라고. 어디가 1달러가 있다는 건지. 근데 한번 누르면 나와요. 되겠구나.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저기 일론 머스크 저기 SNL 나오기 직전에 올라온 사진 아, 맞다. 눌러봤더니 출연진이 갑자기 밑에 도지코인 시바견 모습이 있어가지고 아. 이건 분명히 언급을 하겠다 했는데 눌러보고 나서 뭐 헛소리다 뭐 그렇죠. 사기다 그 얘기해서 되게 물론 코미디니까 그런 본인이 이걸 사기가 아니라고 했으면 오히려 더 저기 더 많이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저기 시세 조정을 하려고 했다. 근데 이번에는 맞아. 그때는 사기다라고 하면서 웃음을 주면서 한번 시세를 한번 낮춘 건데 이번에도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또 그러네. 이 일도지. 그러니까 1달러만 만들지. 1달러 1달러 갈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였겠죠. 의미를 준 것이다 해서 또 도지코인 쫙 올랐죠. 올랐죠. 예. 근데 그럼 뭐래? 그럼 더 큰 사람 더 센 놈이 있는 걸 몰랐지 우리가 또. 뭔데요? 이 중국. 에?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죠. 아. 중국이 나섰나요? 중국이 나섰죠. 어떻게... 중국이 비트코인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는 게 채굴을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 저기 지금 우리가 아... 미국과 싸우는 신장 위구르 예, 예. 고지대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고지대인데 예. 날씨가 쌀쌀하고 전기료 싸고 인건비 싸고 최고죠. 채굴 거기서 채굴 많이 하나 봐요? 원래 채굴을 하려면은 컴퓨터가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아~ 더운 나라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좀 순간 산에서 진짜 판단을 좀 착각했잖아요. 이상하다. 그래서 시원한 기후에서 전기료가 싸야 되는데 그 중국 고지대가 그게 딱 맞는 거예요. 아 거기서 하는구나. 그래서 네 거기서 채굴을 집중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전 세계 70% 비트코인이 거기서 나온다고 하는데 와 그 중국 정부에서 하는 걸 거 아니에요? 정부에서 아니에요? 중국 정부에서는 중국 정부는 네. 금융을 꽉 쥐고 싶어 하잖아요. 네. 모든 걸 다 손에 쥐고 있는 중국인데 지금 손에 못 쥔 게 금융이란 말이에요. 알리바바, 네. 위챗, 테센트 이런 기업들이 자기들이 이제 금융 상품을 만들어 팔고 그리고 그렇죠. 위챗 머니 뭐 그런 것들 해서 이제 맞아, 알리바바가 테센트 같은 기업들이 금융을 잡으니까 요새 최근에 마윈을 계속 압박을 하면서 맞아요. 뭐 엔트라는 금융사를 이제 상장도 못하게 하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 일반 통화도 그렇게 하는데 비트코인 꼭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2017년에 비트코인 몰락하고 그럴 때 중국이 큰 역할을 했거든요. 중국은 지금도 비트코인 아직 거래 원래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채굴은 놔둔 건데 그렇죠. 이제는 채굴도 못하겠다라고 그런 경고가 나왔어요. 두 번 나왔어요. 이번에는 중국에서? 처음에는 저기 중국 은행 관련 협회라든지 은행 기관들 관련 기관들이 경고를 했고요. 네. 그걸로 한번 또 촥 빠졌어. 네. 그 다음에 어제 아침 새벽에 한국에 여기 미국 시간 새벽이었는데 갑자기 또 뜬 거야. 중국 애들은 꼭 밤에 한 10시 넘어 발표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미국 시간으로 미국 시간. 아니야 거기 시간. 거기 시간으로 밤 시간에 회의를 하고서. 밤에 올리는 미국 그래요? 중국의 모든 보도에 중요한 보도는 대부분 거기 10시 정도 11시 정도 나와요. 여기 낮이네요. 그럼. 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보통 미국과 중국 같은 경우는
언론의 자유감에도 좀 낮다 보니까 특히 관의 의지가 굉장히 크거든요. 네. 관의 의지가 보통 다 저녁 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그래서 밤에들 네, 근데 그게 나오는데 저도 사실 깜짝 놀랐어요. 채굴과 거래에 타격을 가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했어요. 그 미국 중국 국무원 쪽에서. 그래요? 그걸 또 주재하는 회의하는 게 류허라고 중국 경제 사실 뭐 대장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 때 미국에 와서 무역 합의 한다고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백악관에서 뭐 트럼프가 불러가지고 뭐 연설 한 한두 시간씩 하면서 뭐 자랑했던 그때 같이 와서 서명했던 그분인데 그분이 회의를 주재해서 이제 비트코인 타격해라 채굴 타격해라 이제 채굴 못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어제 또 주후바였잖아 순식간에. 그래서 그 영향이 있었구나. 네. 근데 중국이 그렇게 안 한다면 앞으로 그 비트코인 오를 가능성이 너무 없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하면서 비트코인이 내려왔는데 의외로 지금 어제 그 발언 이후에는 또 좀 버텨요 지금 또. 버티는 중이에요. 지금 비트코인 시세 한번 볼까요? 아까 8천. 그렇죠. 38,000, 37,000 정도 보통 하는데. 네. 그렇게 지금 떨어지진 않네요. 며칠 전에 $29,000 갔다 왔던 그에 비하면 오히려 높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리고 그날 크게 영향은 없었구나. 가상화폐까지 확 떨어졌던 이유 중 하나는 오히려 시장의 문제였다고 의견이 많아요. 어떤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다 빚으로 사는 거야. 주식처럼 뭐 신용거래를 하고 미수거래하고 하면서 막 살아났는데 이게 값이 빠져. 네. 그러면 증거금을 채워놔야 돼요. 증거금을 넣어야 되는데 못 채워넣어. 네. 그 기한이 오는 순간에 이 코인 거래소들이 그 미수라든지 그런 식으로 빚으로 매수했다는 그런 코인들을 내다 판 거죠. 그렇다는 지금 의견이 가장 지배적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순식간에 한 시간, 뭐 한 시간도 아니죠. 그냥 뭐 몇 분 사이에 이렇게 빠졌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없다. 오히려. 네. 오히려 그때는 그러니까 $29,000까지 갔는데 지금은 이런 중국의 규제가 나왔고 특히 심지어 옐런 장관이 있는 재무부에서 만 달러 이상 거래 무조건 신고하라 그랬죠. IRS에다가. 그렇죠. 그것도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그 직후엔 또 파월 의장이 또 직접 또 영상으로 등장을 해서 여름에 디지털 달러를 대한 연구 결과를 좀 내놓겠다. 이거 과거에 없었던 일이거든요.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디지털 달러 빨리 못한다. 이거 할 필요 없다 그랬는데 말을 바꾼 그쵸. 거거든. 긍정적으로 보고 있네요. 이게 재무부 장관과 연준. 이 연준 의장이 동시에 하루에 이런 서로 상반된 얘기 아니에요? 거예요? 근데 괴는 같은 거죠. 그래요? 네. 오. 어쨌든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중앙은행에 내가 진입하겠다는 신호를 준 것이고 그리고 정부에서는 가상화폐로 돈 버는 거 내가 저기 확실하게 감시하겠다. 왜냐하면 지금 바이든 정부의 관심은 세수 확보거든요. 그렇죠. IRS가 얼마나 무서운 조직입니까 미국에서. 그렇죠. 한국도 뭐 국세청이랑 다들 버들버들 터지는 분들 많은데 미국은 또 상황이 다를 수가 없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런데 국세청 직원을 배로 눌린대. 세금을 더 걷어들인다. 세금을 걷어들이니까. 아직도 빈금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비트코인이랑 가상화폐 쪽에 돈을 벌고도 세금 신고 안 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 벌어선 돈 내라. 이러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국과 중국이 다른 건데 중국은 타격이고 미국은 벌어선 돈 내라. 굉장히 보면 접근 방향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시장에서 느끼는 체감하는 그런 우려는 클 수밖에 없죠. 그러네요. 다만 근데도 이렇게 버티는 거 보면은 대단한 것 같아요. 비트코인에 들어가신 분들이 버티기를 잘 버티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심지어 지금 기다리는 거지. 기가 투자단들도 일부러 좀 투자를 했다가 예. 좀 금으로 옮겨간단 말이 있거든요. 그래요. 이게 금이 좀 국채금에 따라서 좀 많이 헤맸어요. 네. 최근에 국채금리가 미국이 좀 내려오고 하면서 국채금리에 따라 가지고 금값이 많이 오르고 하면서 특히 금이 한 3월 정도에 굉장히 부진했어요. 그쵸, 국채금리가 올라가면서 금값이 내려온 거였어요. 아. 왜냐면 똑같은 자산인데 하나는 이자를 주는 국채고 하나는 금이야. 이자가 안 붙어요. 그러니까 다 금으로 옮기는 거예요. 금값이는 그 국채금리가 올라가면은 금보다는 국채금리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특히 금값은 또 달러로 표시된단 말이에요. 예. 국채금리가 오르면 달러값이 같이 오른다 그랬죠. 제가 예, 그렇죠. 계속. 그러면 달러가 오르면 금값 내려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 그렇죠. 그런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금이 부실했는데 예. 최근에 금이 다시 또 뭐 1900달러 근처까지 올라왔거든요. 1700달러대에서 그런 현상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요인을 받았네, 영향을. 네, 영향이 비트코인, 뭐 가상화폐, 금, 뭐 달러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다. 고민에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아진 거죠. 과거에 비트, 뭐 가상화폐까지 고민해가지고 주식을 보진 않았는데 최근에는 비트코인 빠지면 주식도 같이 빠지잖아요. 그런 테슬라 빠지고 뭐 그렇죠. 캐시우드 들어간 그 펀드들 쫙 같이 빠지고 그게 다 같이 빠지면 시장이 다 같이 흔들리는 거죠. 그런 게 된 거고. 그럼 어떻게 이 씨는 도지코인을 계속 들고 있어야 될까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쟤는 팔아야 되나요? 저거를 다시 올라올 때까지 아니 비트코인도 팔아야죠. 지금 버티고 있으니까 도지코인도 한번 버텨야지 뭐. 버텨야죠. 지금 손해볼 수 없죠. 아, 그렇죠. 네. 근데 이런 의견은 분명히 있어요. 잡코인이잖아. 도지코인이요? 잡코인이잖아. 이게 오늘도 잡코인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뭐 그 얘기하면 오늘도 지금 머스크가 하나를 또 얘기했어요. 그래요? 그만 얘기하라고 또 얘기한 게 아이가 안 멈출 것 같아. 그리고 들렸나봐. 너무 진심이 나왔네요. 머스크가 참 말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 기자들한테도 좀 도움이 되는 게. 아 방향을 이제 딱 아니, 고민할 예상할 게 없어요. 수 있나? 요즘에는 머스크부터 일단 챙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무슨 말을 했느냐에 따라. 네 이걸 또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오늘 얘기한 걸 보면은 나와 진정한 싸움은 이제 화폐와 지폐와. 암호화의 가상화폐와의 싸움이다. 근데 나는 가상화폐를 지지한다라고 오늘 또 썼어요. 진짜요? 여기서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플랫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플랫. 그냥 지폐. 아. 지폐로 표현을 했어요. 아, 플랫을 지폐가 네. 플랫이기도 하구나. 자기는 가상화폐를 지지하겠다.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과 중국이 계속 견제구가 들어왔는데 정부의 네. 정부 사이드에서 네. 이 민간 사이드에서는 나는 가상화폐를 지지하고 계속 저기 밀고 나가겠다라는 표현을 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아마도 이 또 다시 또 이 정부와 이 미국과 이 민간에 그러니까 예. 이런 머스크와든지 이런 가상화폐 비지자들 간에 계속적인 충돌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만 오늘은 이 발언 같은 경우에는 도지코인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도지를 바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니까. 그렇죠. 네. 항상 이렇게 아까처럼 도진을 해야 되는데 도진 얼마야? 아, 진짜 많이 떨어졌네요. 0.7에서 사지 않았어요? 0.34야. 0.7 위로 봤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에휴 참. 제가 조금 비싸다고 내일 좀 사자고 해. 그래요, 그래요. 그날 저희가 방송을 좀 늦게 녹화했으면 안 샀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 그때가 SNL 그 방송 앞두고 그 우리 방송 녹음 녹화하고 바로 빠지기 시작했더라고요. 맞아요. 혹시 타이밍이야. 그러니까 모든 다 타이밍이 그러니까. 거기다가 지금 내가 보기엔 머스크가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렇게 아니 굉장히 계속. 역할을 많이 하네요. 네, 그래서 더 지금 뭐 그래서 이제 일부분들은 또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제 한 저기 제가 트위터에서 뭐 물은 또 이 비트코인 전문가 한국 분이더라고요. 성을 보니까 김신데 네. 이제 나도 못 믿겠다 이제 그런 분들 이제 말을 그런 댓글들이 많이 붙어요. 전에는 거의 다 찬양가였잖아요. 찬송가였잖아요. 그렇죠. 우리 믿습니다였었는데 맞아. 지금 이제 믿습니다는 아니고 이게 일단 의견이 갈렸죠. 비트냐 코인이냐 도지냐 그렇지. 일단 의견이 갈렸고 맞아요. 근데 지금 이제는 분위기가 또 살살 몰아가면 가상화폐로 전체를 다 몰아가는 분위기잖아요. 비트코인도 아마 챙겨주고 도지코인도 챙겨주면서 너무 머스크를 믿고 갈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사람들이. 한 사람의 발언만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러니까요. 이게 이거 또 방향을 바꾼 거죠. 기관 투자들이 그래서 싫어하는 단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자신들이 생각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좀 밀어 뭐 말 한마디 움직이니까 30% 20% 출렁대니까 네. 이게 투자하기가 불안한 거죠. 자기들도 그래서 뭐 더 이상 안 사고 맞습니다. 아니면 일부러 매도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 특히 또 선물로 팔아버리고 그런 방향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머스크가 발언 없이라도 좀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이 됐을 경우에 네. 그때가 다시 또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까 싶네요. 뭔가 또 미국에서도 이제 그렇게 규제를 좀 하겠다고 나섰으니까 네. 좀 뭔가 좀 이게 좀 상세가 되겠죠. 아무래도 당분간은 네. 좀 이 정도에서 좀 크게 더 오르거나 하지 못하게 좀 조정을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요. 다만 또 이 캐시오드는 또 올해 연말에 50만 달러 간다고 또 그러잖아요. 아, 그 어렵습니다. 이 돈나무 언니 그 언니 참 정말 과감하게 지르죠. 아 그래요? 이 지금
이 하락장에서도 코인베이스하고 또 코인베이스도 샀다 그러잖아요. 누가요? 그 캐시오드가. 아 진짜 코인베이스 내려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샀나? 내렸다고 또 사는 거지. 공모할 때 중국 가격 $250 지금 하회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때 한번 사든다. 그러니까 지금이 기회다. 가상화폐 시장은 정말 뭐 함부로 진짜 예측도 할 수도 없고 뭐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겠네요. 이게 그냥 항상 모든 것은 일단 수요인데. 그렇죠. 이 수요가 계속 있을 것인가 할 것인가. 돈을 잃을 사람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근데 이 정도까지 버티는 거 보면 사람들 끝까지 갈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또 모르죠. 모르는 건가? 이씨가 버티는 한은 신호등이겠네요. 이게 노랑불입니다. 버텨야 돼. 아 노랑불이네요 진짜. 버텨야 되네. 이 며칠 전에 또 폴 크루먼 교수 저기 아주 유명한 경제 아저씨죠. 이게 그분도 이제 칼럼을 통해 가지고 사실상 폰지 사기다. 이 뒤에서 돈 넣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그게 사실 거기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이 맞아요. 돈 넣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게 없으면 버틸 수가 없다. 그게 그러겠다. 어떻게 보면 이 시장을 가장 보조하는 관건인데 이 기관이 늘 것인지 개인들이 늘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진 것 같고 일단 지금 고점 한 6만 5천 달러에서 한 3만 7, 8천 달러 왔잖아요. 일단 한 40% 가까이 빠졌는데 이 부분에서 좀 치열하게 좀 차트상으로 봐도 매매 공방이 계속 벌어질 것 같고 아마 3만 달러는 계속 몇 번 더 지지선을 할 것인지 뭐 지켜볼 거, 뭐 확인할 것 같아요. 근데 있습니다. 만약 그 3만 달러 선에 일단 지지가 된다면은 2017년과 다른 상황이 벌어지는 거고요. 2017년은 뭐 그냥 정말 또 산같이 올랐다 이렇게 툭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될 거다. 그렇게 3만 선을 계속 유지하면 3만 달러 유지하는 여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켜봐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가상화폐 가지고 계신 분들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머스크가 이제 입을 다물어야 좀 안정화가 될 것 같은데 다물 기미는 안 보이고. 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다음 분기에 이제 2분기 끝나고 네. 테슬라가 기업 실적 발표하고 재무제표 공개하면서 또 한번 크게 또 많이 더 시끄럽지 않을까 싶네요. 그때 과연 뭐 더 샀는지 팔았는지 아니면 뭐 그때 알 수 있겠네요. 볼때 한번 보면 또 지금 막 테슬라가 머스크가 말한 그런 내용들이 정말이었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게 몇 월이라고? 2분기 끝나고. 2분기 네. 끝나고? 네. 그럼 여름. 네, 여름이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일론 머스크와 이 또 비트코인 가상화폐 얘기까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